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 영풍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영풍이 오늘도 역시 뜨겁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영풍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렇게 최근에 좀 급등하고 있죠. 네. 이게 2017년만 하더라도 황제주였어요. 12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가격까지도 갔던 주식이고요. 그쵸. 2013년에는 170만 원을 넘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60만 원 아래로 꺾였다가 급등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죠. 5일선이 안 무너지고 계속 이런 식의 급등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한 연인은 역시나 2차 전지 쪽이에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건식의 2차 전지 재활용할 수 있는 파일럿 공장을 가동이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투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광물들을 이제 재활용하고 리사이클링할 때 중요한 게 얼마나 같은 양을 가지고 회수를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수율이 90% 이상 리튬 쪽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채굴의 한계는 명확해요. 리튬이 아무리 미세하게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라고 손치더라도 네. 일단은 그걸 아무리 우리가 많이 묻혀 있어도 그만큼 더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전기차 시대가 도래가 됐잖아요. 그쵸. 거기다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리튬이라든가 희귀 금속에 대해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 채굴 현재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경제성이 없던 것까지 채굴을 하면서 최근에 뭐가 좋죠?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들이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흐름 같이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채굴의 한계는 명확하고 이걸 결국에는 한번 사용했던 거를 회수해서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회수율이 가장 높은 이제 기술 경쟁력의 어떤 경제적인 해자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원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풍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 급등이 네.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저희가 담아도 될까 아니면은 좀 뭐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전략 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은 2차 전지 부분은 분명히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요인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파일럿 가동한 거기 때문에 숫자가 언제부터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배터리가 2020년부터 전기차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수명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10년 정도 전기차 승용차단에 사용되는 걸 계산해 봤을 때는 한 10년 이상 쓸 수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폐배터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에는 지금까지는 업체들이 이전 폐활료 어떤 폐스크랩이라든가 이런 쪽들로부터 회수를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이런 쪽에도 희귀금속 휘토류 이런 것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은 실적 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영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제가 지금 화면에서 이 영풍의 재무 구조 그리고 실적을 지금 좀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보게 되면 매출액이 2021년 2분기 기점으로 했을 때 한 8천억 정도 됐는데 이게 레벨이 점점 높아져요. 3분기, 4분기에는 거의 이제 9천억에서 1조까지 1조 나와요. 가까이.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는 1조를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는 또 한 번 레벨업 되죠. 1조 1천억으로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 이런 재활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어 나가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영업이익 보세요. 물론 매출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1분기에 502억, 2분기에 784억,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지금 잘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밸류상에서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다. POR로 봤을 때 네.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만약에 이런 폐배터리 관련해서 영업이익률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5에서 7%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매출 비중이라든가 수익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과정으로 갔을 때에는 이 영업이익률 자체도 바뀌면서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3분기 영업이 664억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가파르게 실적은 턴하고 있고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 봤을 때 연간으로 2천억 가까이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연간으로 4분기에 600억가량 달성한다라고 전망하고 봤을 때에는 POR이 6배 정도 수준에 머물러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저평가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는데 시장의 매크로적인 상황 여하에 따라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고성장주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급등주처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부근에서 매수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한 79만 원 살짝 언더에 있어요. 거기 정도에 매수 한번 노려보시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94만, 2차는 만약에 이런 폐배터리 쪽이 점점 원활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업이익률의 개선까지 같이 보인다, 유의미하게 변화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120만 원까지 잡아보고요. 일단 급등했던 만큼 또 주가에 이런 반락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10% 이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